있습니다. 꼭 한번 들려보세요. 꼭 볼 수 있습니다. 그만. 아, 돼지꼬리. 예, 별명을 불러. 아, 여기야 돼지꼬리. 아, 저를 부르신 겁니까? 아, 불렀지. 오늘 찍기로 여기 했잖아. 아니, 언제 찍기로 했어요? 아, 찍기로 했잖아, 그래도. 아, 무섭더라고요. 아니, 키도 좀 맞춰드렸습니다.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? 아, 개짱. 개짱어요? 장어 두 마리, 12,000원, 포장. 어? 10,000원. 장어가요? 저한테는 무섭게 하시더니 개장어한테는 사정없이 친절한 사장님. 어쩜 이렇게 예쁘게 구우면서 글쎄, 아유 참. 이미 맛있어 보이네요. 네. 거기다가 진한 장어탕도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. 5,000원이에요. 이 모든 게 다 거시기에. 아따 거시기에. 한마디로 끝납니다. 거시기 연계. 좋지. 노릇노릇한 개장어에는 고추냉이를 찍어 먹으니까 진짜 고소하고요. 서비스로 드리다가 인기가 높아져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장어탕도 정말 맛있습니다. 아까 말했죠. 5,000원입니다. 그 사장님은 보면 볼수록 경감이 느껴져.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인상 정말 더러웠. 아유.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. 사실 지금까지는 설정이고요. 우리 친절한 사장님. 아, 장어구이, 장어탕 정말 맛있습니다. 오, 형님, 저 잘했죠? 진짜 걸쭉하네. 네. 이번엔 천장에 정말 멋진 장품 발견했습니다. 보세요. 이게 바로 소쿠리로 만든 작품입니다. 소쿠리에요. 전 풍선인 줄 알았어요. 그니까. 마른 멸치 형님은 보셨어? 마른 멸치 형님이 전 못 뵀는데요? 마른 멸치 형님! 마른 멸치 형님! 여기는 오늘 형님들이 많이 나오시네요. 마른 장장 형님 많은데. 아, 진짜 마른 멸치. 나는 경남 앞바다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. 이건 형님들이. 이거는요? 아니에요. 이 마름멸치 형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서울 바닥에서 저는 일찍이 이게. 아, 이 형님들 덕분에 살아나셨군요. 통영에서 오신 마름멸치 형님, 서해 바닥 새우 형님도 있고요. 멀리 해외에서 온 오징어채 형님도 계십니다. 종류가 다양하네요. 네네, 형님들 많으세요. 원단을 그냥 이게 가공해놓은 백진미고요. 이것은 홍진미. 이것은 맛진미. 이 맷방석으로 구워놓은 맷방석. 아, 저게 다 다르군요. 대양 오징어입니다. 페루에서 온 대양 오징어요? 예, 예. 그럼 국산은 것도 있나요? 아, 있지요.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이 페루 대왕 오징어인 건 모르셨죠? 근데요, 그것도 귀하지만 국산은 더더더욱 또 귀합니다. 국산형이세요? 아, 그렇습니다. 오, 이거 뭔가 자태가 다른데요? 제가 오징어 정말 좋아하거든요. 아, 귀한 거라서. 국산이니까 한 가닥만 주셨어요. 역시 국산은 귀한 만큼 맛은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아니, 장도령님, 신식이 어디 있어요, 신식이? 자, 하나, 둘, 쓰리! 네, 얼마 전 오픈한 영등포 전동시장의 신식물은 물, 바로 야시장입니다.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아, 지금 뭘 먹었는지! 선생님, 무한시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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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식을 무한으로 하는... 닭도 닭고기도 듬뿍 들어간 이 음식 이름은? 간단해요. 떡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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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잘 지으셨네요. 시작. 안 맞아, 안 맞아. 둘 다 박자를 못 맞춰서 포기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맛이 이 맛입니다. 떡과 닭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이름을 떡닭. 쫀득한 떡과 담백한 닭이 거기서 20가지 넘는 재료가 만났어요. 10분 중에 한 9분 사가지가 돼요. 영등포 전동시장에서만 판매하는 떡닭은 물론이고요. 둘 다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양꼬치에 직접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떡갈비 스테이크 짱짱! 와. 이 밖에도요, 새우꼬치, 계란빵, 순대, 곱창, 와플에 쌀국수까지. 아우, 정말.